오늘은 그 소리쟁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길가에서 흔히 보는 건데, 이 소리쟁이는 덜 말랐을 때는 이렇게 파랗게 있다가 조금 더 익으면은 이렇게 됐다가 완전히 익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아마 이 소리쟁이라는 이름은 요거를 흔들어 보면은 이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소리가 나죠. 요래서 아마 소리쟁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면 요 일본의 아쟁 치는 사람들의 그 옷처럼 생긴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. 아, 그래서 소리쟁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, 하여튼 그렇습니다. 요거는 지금 현재 익기 전의 모습이고, 요거는 어느 정도 익어가지고 마르러 가는 상태고, 이거는 완전히 익어서 마른 상태입니다. 상세히 뭐 소리쟁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